이제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개월 전이죠. 돈이 2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 이분도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저를 보는 분들이 다 저를 보고 편안해졌다.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만 보고 삶의 변화와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멋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겼던 감동적인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예전에 그런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저한테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제 영상만 보고도 멋진 치유가 어떤 삶의 치유가 되고 삶이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연은 영상으로 찍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게시판에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게시판에 그분이 보내준 사연을 직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네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참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처음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도 이런 일이 가능할지 예상도 못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마음의 깊은 치유와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감동적인 그런 체험들이었는데 자, 이번 사례는 좀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이분은 굉장히 저희 그 영상에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달아준 댓글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삶의 변화와 멋진 좋은 일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이 잘 기록에 남아있어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따라가면서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마침 이분께서 이 댓글을 캡처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아예 첫 댓글부터 모든 댓글들을 쭉 훑었습니다. 네, 철저히 훑어가지고 그 첫 댓글들을 보니까 4개월 전에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댓글부터 차례차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아 이때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거 사연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의 댓글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여기 첫 댓글은 4개월 전에 올렸던 댓글이더라고요. 아마 제 실제 최면 상담 영상 동영상을 올렸던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때 정말 최면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지네요. 아 참고로 이분은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해외에 살고 계셔서 저한테 오기 어려운 분이었고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지만 찾아올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최면 한번 받아보고 싶어지네요. 라는 댓글로 처음에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슬슬 이제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해준다 봐요. 그 미래체면 영상에서 그러고 보니 자신은 성우가 되고 싶었었네요. 그거를 48살에 알아차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상에서는 아 자신은 틀리는 것을 무서워했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3개월 차가 되니까 뭔가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고 성찰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죠. 제가 그 모순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영상 여기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살해자의 울음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써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이런 게 있죠. 네 명상을 가끔 하는 편인데 가끔 엄마에게 집에서 벌어져서 울고 있는 4살 아이가 보이네요. 아, 그렇죠. 드디어 이분이 자신의 내면 아이의 모습을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울컥 서러움이 복받치네요. 선생님 채널 덕분에 조금씩 치유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매일 조금씩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래요. 아, 이 3개월쯤 되니까 뭔가 내면 아이와 만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면 아이 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시도를 하셨나 봐요. 그때 이런 글이 나오죠. 선생님 제가요 어린 저에게 편지를 써봤는데요 머리는 잘 써지는데 막상 종이에 펜을 댔더니 속이 확 복받치면서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그 영상에 선생님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구나. 우리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고 등을 돌리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을 이제 글로 담으려고 했더니 감정이 복받치시는 거죠.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네?
그 당시에 이분의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막 불같아서 그냥 절대로 막등 돌리고 절대로 곁을 내주지 않는 뭐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억눌린 응어리들이 글로 쓰려니까 그냥 톡 폭발하듯이 올려오셨던 이런 체험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응어리들을 논로만 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들여다보고 만나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좀그 에너지, 기운을 좀 빼줘야. 그래야 이것들이 해소가 되지. 그냥 눌러둔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이분은 그것을 직접 만나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자, 그래요. 이제 또 이런 글이 나오죠. 선생님 채널을 다시 또 순환 중입니다. 다시 들어도 좋네요. 이것도 끌어당김이겠죠.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정주행을 한번 하시고 또 한번 정주행을 시작하셨나 봐요. 그래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렇게 그 채널을 제가 열심히 봐줘서 감사드린다는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늙어서 나물지 않는 네 가지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이런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쓰려고 영상인데 2개월 전에 올린 댓글이죠. 선생님, 저는 이걸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네요. 과거로 가서 모든 걸 박살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았죠. 외면하지 마시고 가만히 직면해 보시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분노 밑에 어떤 진짜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요. 또 여기 그 당시 떠올랐던 내면 아이가 이런 모습이었나 봐요. 빈 집에 홀랑 벗은 채로 겁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 그래요. 빈 집에 홀랑 벗은 채로. 이분 여자분이신데, 이 여자아이가 홀랑 벗은 채로 겁에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서움, 외로움, 수치심,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내면 아이는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장면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 사건보다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느꼈던 모습을 잘 상징하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2개월쯤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면화의 작업이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저는 선생님 채널을 자꾸 보면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제 내면 아이는 가끔 파란 눈, 가끔 심지어 소년, 근데 상관없이 제가 위로받고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편안한 마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래요. 여기서는 내면 아이가 왠지 서양 남자아이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네, 가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분의 전생의 이미지가 여기서 좀 겹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좀 그런 심증이 좀 있는데, 이 내면 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머리가 대머리에 옷 한도라기 없이 그냥 산 속에서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분처럼 뭐 정말 다른 모습의 아이로 나타나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으로 있는지 그 상징을 좀잘 느끼고 따라가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또 이분이 그 다음 댓글에 이런 게 있죠. 감사한 마음 말로 표현할 땐 정도로 큽니다. 선생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맘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찾아뵙고 여역하고 싶어요. 세월이 세월인지라 집구석 방콕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이 난리 부르스 땜시 직업도 떨어질 위기이고요. 그렇죠. 지금 직장에서도 좀 위기이신가 봐요. 그래도 밥 먹을 돈 걱정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코로나 땜시 긴 휴가 가지고 성찰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언제 쉬어보기나 할까요? 아무쪼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뭐 강제로 조금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게 보이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댓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울고 무서워서 덜덜 떨던 아이가 보이던 데로부터 요즘은 웃는 아이가 자주 보입니다. 좋아지는 거 맞죠? 그래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굉장히 벌벌 떨고 울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내면 아이를 자꾸 만나서 정화해주면,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직접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에도 이걸 꼭 강조하는데, 이 내면 아이는 꼭 상담 한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혼자서도 계속 그렇게 자꾸 만나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정화해주면 첫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이 내면 아이가 웃는다고 합니다.
웃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로 내 무의식이 웃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막 수다스러워지고 까불까불해지고 막 장난꾸러기가 되고 당당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것이 내 무의식이 변했다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 볼까요? 선생님 신기합니다. 저요 로또 당첨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돈이 팍 생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서요. 알고 보니 무의식 속에 제가 나중에는 늙어서 자식들한테 부담될까봐 무서웠던 거였어요. 그래요. 여기에 이분이 숨겨진 두려움이 드러나죠. 뭔가 이런 거죠. 자신이 늙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것 같았던. 돈을 벌고 싶었던 그 마음 밑에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이걸 지금 간파하신 겁니다. 제가 소녀가장이었거든요. 그래요. 사는 게 지긋하고 버거웠거든요. 바로 이분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자식에게는 이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채널 다시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관찰자 모드 온이 켜지는 거예요. 그랬구나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짐이 덜어지듯 홀가분한 느낌을 느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짐만 잔뜩 지고 가던 제 인생에 따뜻한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의미와 용기를 자꾸자꾸 얻는 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관찰되죠. 뭔가 자신의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통찰하시는 계기를 얻으신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막연히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잘 벌리지 않은 이런 두려움, 그냥 돈이 안 벌리는 막연한 두려움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깊은 두려움 안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소녀가장으로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그 두려움이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으로 바로 이런 두려움으로 돈을 벌려고 했으니 이 돈이 제대로 벌릴 수가 없었겠죠. 제가 과거에 부자 되기 어렵게 만드는 돈에 대한 잘못된 무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신기하게 개운해졌다. 바로 이런 거죠. 자, 이제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개월 전이죠. 돈이 2천만 원 들어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 이분도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저를 보는 분들이 다 저를 보고 편안해졌다네요. 이제 사람들도 느끼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상담받는데 꼭 설명드립니다. 내 무의식이 변하면 상대방도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내 무의식이 변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이제 나를 다른 식으로 대하기 시작하죠. 내 정체성이 달라지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이제 나를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변화는 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채널을 돌려가면서 다 봤더니 저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 혹시 교회 나가? 표정이 행복해 보여. 이렇게 그러고 보니 항상 표정이 짜증스러운 표정이고 못마땅한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행복해지니 지금 이 와중에 장사가 잘 되네요. 그래요. 장사까지 잘 되나 봐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그래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그걸 느끼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표정이 밝아지니 상대방이 느껴지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웃기 시작하고 그런 에너지가, 그런 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또 반응하고 돌려줍니다. 우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인생이 변하는 좋은 시작입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데 이건 새해 아마 첫날, 새해 첫해쯤 올렸던 영상에 올린 건가 봐요. 이 본인에게도 이제 선생님 채널 구독한 것이 2020년 저에게 생긴 기적이라고 하셨고 연말에 갑자기 돈 번 것도 기적, 직장 위태위태 했었는데 그것도 웬만한 직장인 반년 월급. 오호라 선생님 저의 기적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뭔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돈이, 예상치 못했던 큰 돈이 뭐 들어와셨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제한테 직접 상담받은 케이스지만 얼마 전에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지만
저한테 미래 최면을 받고 17개월 전인가? 그때 받고 삶을 살았던 그동안의 변화를 올리셨는데, 그분도 갑자기 수입이 3배가 되는 경험을 했다. 뭐 이런 경험들 올려주시죠. 그래요.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막힌 것이 뚫리면 운이 같이 뚫리고 그 운을 따라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바로 이 점, 여기서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이제 1주 전에 최근 글입니다. 아마 이때 그 제가 생방송 때 이분이 이 글을 올려서 가지고 아, 이거를 좀 소개해서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썼던 댓글입니다. 소장님, 제가 딱 죽고 싶을 때 소장님 채널에 왔었는데 무의식 공부하고 내면 아이 안아주고 갑자기 돈도 벌고 아이들도 잘 되고 있고 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지금 해외라서 어떻게 실질적인 감사를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큰절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사례, 좋은 체험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죠? 자, 여기에 또 이제 화룡정정 같은 글이 하나 있죠. 과거에 정말 이분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이 앞에 좀잘 나옵니다. 저는 4살 때 엄마가 저를 홀딱 벗겨서 집에 두고 빨래하러 갔는데 온 동네 애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구경하고 했네요. 잊고 지낸 줄 알았는데 명상을 해보니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 수치심, 심지어 공포가 떠오르고 나는 화가 치밀고 몽둥이를 휘둘러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어지는 강력한 화를 느꼈었어요. 선생님 채널의 영상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고 치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요. 어제는 저희 큰애가 명문대 장학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정말 축하 많이 해주세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게 여러분, 외국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 장학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거의, 막, 뭐, 한 학기 장학금 거의 뭐, 몇천만 원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처럼 몇백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정말, 그것이 뭐, 한 학기에 몇천만 원이지, 뭐, 4년 다니려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는 건, 이거는 정말 로또 맞은 거나 비슷한 큰일이죠. 그 액수만 더 엄청난 돈이니까는, 그렇죠? 그래요. 정말 이분의 사연은 저도 제가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도 잘 믿기지 않는 그런 멋진 일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좀 정리하자면, 이분이 4개월 전에 첫 댓글을 단 이후로 뭔가 이렇게 제 영상을 정주행하면서 뭔가 자신의 내면 아이 상처를 어루만지고 자신을 관찰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많은 통찰을 얻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운이 풀리더니 실제로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은 돈도 막 들어오고 큰 목돈이 자식에게 정말 멋진 경사도 생기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업도 잘 풀리고 그래요. 이분이 정말 딱 죽고 싶을 때제 채널을 봤다고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참 이런 것들이 제가 늘 인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해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서, 이 괴로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괴로워질 것 같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저한테 상담을 받아야지만 이런 변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만 보고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제 영상을 봐서라기보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원리를 알면 누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 가능한 있을 수 있는 변화라는 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저 같은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상담을 해줄 뿐이지 이 원리는 혼자 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안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이런 응어리, 감정,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형태로 나타나죠. 꼭 그런 상처받은 내면아이라는 어떤 뭐 시각적인 어떤 모습을 꼭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깊은 마음속에, 이 깊고 깊은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깔려 있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잡초 같은 성질이 있어서 아무리 위에서 줄기를 꺾고 밟고 해도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감정의 밑바닥, 뿌리를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 감정을 오롯이 다시 해소하고 정화시켜서 그 아이를 만나면 이분의 사연도 나왔지만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오들오들떨고 울고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 점점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은 제 영상을 끊임없이 정주행을 하면서 본인을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에 더 괴롭고 그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바로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까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사연을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정말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사실 어떤 분에게는 그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도 하죠. 저는 그분들이 모두 저를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고요. 이렇게 이 원리만 제대로 깨우치면 혼자서도 그런 변화를 충분히 이뤄내고 삶의 멋진 반전을 이뤄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예였고 이 과정들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4개월 만에도 멋진 변화를 이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꼭그 삶의 응어리를 풀고 본인의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기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